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인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애국우파 국민들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배신자들에 의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했거든요. 그리고 정권은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한동훈 위원장 그 옆에 있는 김용동 그 비서실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늘 신경이 쓰였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그 화재 현장,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월 23일 갈등을 봉합하고 수습할 것이라는 정보가 이미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당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미리 두 사람의 만남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화재 현장 방문은 이날 오전에 결정되었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사무처 순방 일정을 모두 다 연기하고 서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예 이처럼 시간을 맞추어서 화재 현장을 찾은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었고 다음에 같이 포옹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심전심이죠. 20년 가까이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보면 딱 모릅니까? 굳이 쑥스럽게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자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싸우게 되면 화해를 할때 서로가 쑥스럽죠. 멋졌고. 그런 모습이 오늘 연출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계속 제가 그 자료를 캡처한 것을 여러분께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민생과 관련된 행보를 같이 함과 동시에 봉합의 행보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법 이날 제법 눈발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허리 숙여 인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정말이지 보기 좋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묻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1시 30분쯤 화재로 점포 227개가 전소된 충남 서천군 서천 특화시장에 도착했고, 먼저 현장에 도착한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함께 피해 현장을 복구와 지원 대책 등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추위 속 진화 작업을 하는 현장 인원들을 함께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분간 나란히 서서 소방청 브리핑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이렇다 할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람은 20명이 넘는 이심전심 사이입니다. 굳이 쑥스럽게 말을 뭐 하겠나 싶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친구들끼리 싸운 후에 누군가의 중재로 화해했을 때 쑥스럽고 또 멋쩍기도 합니다. 뭐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뭐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참 이게 흐뭇합니다. 이 보기가. 비교급은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형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싸워보기도 하고, 두 친구 사이에서 뭐 화해를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멋쩍고 이런 경우는 쑥스럽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 화재 현장 방문은 이날 오전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재 발생 이후 이날 새벽 소방청장에게 기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이 없었던 서천 화재 현장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없었어요. 예정이 없다가 갑자기 오전에 방문하겠다는 결정을 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미리 알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수소문해서 간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한동훈 위원장의 모든 일정을 다 접어버리고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날 예정됐던 당 사무처 순방 일정을 모두 연기하고 서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위의 상황을 볼때 윤석열 대통령 방문 시간을 맞춘 것 같다. 이쯤 되면 이미 이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표출 이틀 만에 화재 현장 방문을 계기로 돌연 만남을 가졌다면서 여권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는 기사를 지금 언론에서는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좋다가 말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